최근 서울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의사 5명과 간호사 6명이 결핵에 감염돼 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고려대 안암병원은 지난 2월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결핵군에 노출된 의료인과 직원 42명을 검사한 결과 7명이 결핵에 걸린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4명의 환자는 올해 1월과 6월 1, 2차의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 결핵 검진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현재 전염성 결핵에 걸린 의료인 1명과 접촉한 50명을 조사했지만 추가 환자는 지금까지는 없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습니다.